여기는 부산.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후보 양력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예. 이거 저 완전 서울말 써서 이분 이야기하셔갖고 이 양반 서울 사람 아이가 이래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데 아닙니다. 1960년 1월 19일 부산 초량동 나훈아 씨 동네 후배입니다. 나훈아?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서울로 이주를 했고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쭉 서울에서 다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말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1991년 부산 동아리교수로 부임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12년 밖에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수영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부산 국회의원으로 국회 입성했는데 그 이후로 쭉 이 뭐 여론조사가 지금 뭐 1위고 뭐 이게 압도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점점점 추세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갈수록 더 벌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준우가 얘기했지만 쓸전 강적들이 그 종편 중에서는 그래도 프리미엄급이라고 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아주 높아졌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중도층 이런 분들까지. 그래서 그런 중도층에게 어필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박형준 이게 있고 그다음에 당원들한테는 아무래도 과거의 보수 분열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전진당 보수가 갈갈이 찢어졌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시킨 그 난간을 해체한 사람이 박형준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박형준 해부. 해보는 역시 비판의 내용이 때가 왔구나. 너무 칼을 너무 일방적인 칭찬을 한 것 같아서 과학적인 분석 조금 이제 원래 할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면 따끈따끈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예, 언제?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했죠. 그래서 긴가? 오늘 신문에 크게 나오고 일단 제일 특이한 거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3.6%. 야, 지금 4년에 아주 놀라운 기록이죠. 5%가 올랐어요. 서울에 비해서 오히려 부산, 경남, 울산이 민주당이 33%, 그 국민의힘이 29%, 역전했어요. 오예, 4%. 굉장히 오랜만인데.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여론조사상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변동이 있다. 맞아요.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나는 우리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 아주 장점이 있다 생각해요. 뭐냐면 방금 말했듯이 설전 강적들 이런 게 시청률 쌀 발음 안 되지. 설전 설전이 아니고 시청률 높은 프로에서 이렇게 아주 선전한 거 틀림없는데 이 박형준 후보의 거의 99% 지금 지지율의 비밀은 그 설전하고 강적들 이런 데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이 MB 정권의 청와대에 있었는데 뭘 했는지 그리고 다른 국회 활동하면서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 또 대중들한테 알려진 것도 없어. 그 나조차도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분의 장점은 또 대중 정치가 중요하니까 그것은 인지도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말이지. 이분이 지금 높은 지지율을 견인하는 것은 썰전과 강적들이다. 그럼 뭐 이 양반이 출연했던 거 보면 썰전, SBS 최후의 권력, MBC 시사 토크, 정치 합시다, 강적들이 이랬는데 같은 당 이진복 후보가 이 주장했거든. 그겁니다. 꺼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 여기 한 가지 내가 더 아이덴티컬한 거 재밌는 거는 재미없었단 말이야. 썰전을 처음으로 썰전에 소개한 사람이 유시민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유시민 씨였지. 이게 나중에 그래서 사실은 박형진을 키워준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유시민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이진복 선배가 썰전에서 출연하면서 이미지가 쌓인 거품이다. 꺼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근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으면 본인은 그런데 출연을 해봤냐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방금 태경이가 얘기한 것처럼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인정한 보수의 논객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 토론이 가능한 사람으로 찍은 사람이 박형준이고 그다음에 준우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방송에 단골로 고정으로 출연한 사람이 박형준인 거야. 그게 얼굴 잘생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아니 뭐. 그 정도로 등계 많고 그리고 자기의 대안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는 거라고. 이런 농기획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해서 부산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농객들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모형으로는 적합한데 부산이란 큰 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사람도 있는 건 현실.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나 학문적 교수를 하면서 큰 족적을 남긴 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건 이제 객관적 평가는 일단 고약이가 뭔 주장이냐면 사실은 서병수 의원의 주장이요. 그 지금
박형준 후보가 돼서 안 되는 두 가지 이유. 한 가지가 참모형 리더십이지, 참모형 사람이지 리더형 사람이 아니다. 부산시장을 이끌기가 힘들다. 두 번째, 보수의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 넓은 스펙트럼의 보수를 다 끌어안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태극기부터 중도 보수까지를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그러면 대선에서도 불리하게 된다. 이야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참모로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참모하다가 리더가 되는 경우도 많아. 자 리더로서의 그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는데 내가 볼 땐 했어. 총선을 앞두고 그 갈등 많은 현안들을 해결해서 미래통합당이라는 통합된 정당을 만들어냈다고. 그래. 그 정도 리더십을 발휘하면은 충분한 거지. 그거는 이제 통합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게 이제 박형준 후보를 도와주려고 한 이야기긴 한데 그런 통합운동 행위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만 없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 사실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었는데 역대 총선 최대 패배를 했거든. 그 민주당이 180석을 주고 국민의힘이 100석 정도를 얻으면서 최대 패배를 했다고. 그렇게 구상해서 만든 그 미래통합당이 그래서 총선 패배에 어쩌면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부산시장 놓겠다. 과연 이것이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뭐 야, 내가 그, 이야기 안 해도 언론에 이미 인터넷에 많이 깔려 있지만 그리고 MB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그 실패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있는데 하나씩 이야기하자 하나씩. 그래. 아, 지금 이게 총선 실패 얘기를 했는데. 총선 실패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박형준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거야. 짬뽕이 된 거라니까. 공천 실패로부터 발생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줘서 국민들한테 표를 주도록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 때 차명진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후보들이 정말, 막말을 하고 정말 망언을 그렇게 했지? 망언을 했잖아. 자, 그럼 하나씩 쫓겨 보면 박형준은 공천과 관련해서 1도 관여한 바가 없어요. 아니 근데 자, 그렇잖아. 그다음에 잠깐만. 공동선대위원장의 책임 안지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그다음에 재난 지원금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억수 잘한 거야. 문재인 정부가 억수 잘한 거야. 나 칭찬해 주고 싶어. 표가 되는 행동들은 전부 다 안 거야. 몰아서. 잘하는 거 인정. 자, 막말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는 당 안에 여러 논쟁이 있었다고. 근데 박형준 차명진 씨가 그 세월호 이야기한 건 치명적이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사과를 하도록 그나마 이끌어내고 수습 국면으로 만드는 노력을 한 사람이 그나마 박형준. 만약 그것조차도 안 했으면 지금 어서부터 뭐안 나왔어. 사과는 제대로 안했잖아 이렇게 반박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질문 사과는 했지. 왜 사과는 안 했어? 그는 그 관심을 안 두고 있으니까 그렇지. 21대 총선 때 KBS 개표 방송에 유시민 씨하고 같이 출연했을 거야. 출연하면서 막 당이 엉망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본인은 제3자인 것처럼 유체 이탈 합법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평가를 했다. 얄밉더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아. 내가 볼 때는 박형준이 아니 박형준 후보가 1위 후보를 달리니까 전부 여든 같은 당 안에 있는 야당 후보든 간에 전부 박형준 공격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박형준을 더 키워준다고 보지. 시민들과 유권자들한테 아 박형준이 확실하게 1등이구나라는 걸 각인시키는 건데 어쨌든 박형준이 그때 그 방송에 나왔던 거는 6개월 전에 총선과는 전혀 무관하게 6개월 전에 유시민과 박형준 그 방송사 측하고 개표 방송을 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계약에 입각해서 나간 거예요. 불과한 거고. 아, 그걸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계약. 방송 전부 그 그거 아 잠깐 이건 들어야지 짧게 짧게 하자면서 아니 하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거는 당 지도부에 이제 사전에 타임을 설치하여 야 이거 공정하게 하면 야 얘기할 땐 좀 끼어들지 말고 네. 아무리 부산 사람이 급해도 그렇게 끼어들면 안 되지. 아니 본인은 길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지 말라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한 가지만 그게 얘기해, 빨리 당 지도부가 사전에 당 지도부한테 얘기하고 양해를 다 구해서 나간 거야. 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박형준 1등 달리니까 질투와 시기심에 그냥 얘기하는 거지. 민주당은 민주당 잘하는 것만 좀 하라고. 고마 좀 인다. 1위 후보 공격 그만하고. 내가 또 물어볼까? 다음에는 물어볼 거 많은데. 다음에는 타이머 설치하면 타이머 칼같이 지키는 거나 용 있으니까. 갖다 놓자 갖다 놓자. 아니 첫 번째 아니 6개월 전에 방송 그 개표 방송에 아무리 설명이 돼 있다 해도 그 개표방 참여하는 시점에서는 본인이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그러면 그 제3자 유치이탈 합법으로 하는 거는 그게... 일반인 같으면 하기 힘들고 봐. 자, 몇 천만 원 끼들고 있지. 우리 부산 사람이라 했잖아. 본인한테는 못 끼들게 하고 야이 들어가 이러고. 갈매기 주 뒤. 그러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개표 방송 때 유시민 장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뒤에 소개됐지. 180석 발언 당신이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걸로는 득 좀 봤다. 그래가지고 유 장관이
언론의 뒷이야기로 나온 건데 그런 걸로 공격할 줄은 몰랐다. 하면서 이제 박형준 후보가 유시민이 민주당 180석을 얻는단다. 오만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 특히 피해를 많이 봤지. 우리 특히 김영춘 의원한테 미안하다고 유시민 씨가 김영춘 의원한테 사과를 했어.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유시민 그거, 얘기고 지금 근데, 박형준 얘기. 근데 이제 내 말은 유시민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 내가 이거는 객관적인 평론가로 오히려 그때 180석 정도가 전국적으로 객관적 데이터상은 그렇게 보인다고 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유시민을 이제 공격한 거지. 아, 그래. 그래 가지고 유시민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썰전에서 데뷔하고 본인이 인간적으로 이끌고 하는 적이 있는데 너무 냉정하게 피도 눈물도시 공격한 거 아닌가? 요거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을 했어. 특이한 게 180석 이야기가 아주 박빙의 차이 승부를 벌이고 있는 김영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고 했지. 보는데 박영준 후보를 썰전에 데뷔시키고 끌어준 게 또 유시민이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서 김영춘의 가장 큰 라이벌로 만들어준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또 유시민이시였고 궁금한 게 민주당이 아니, 유시민 비판 좀 해야 되겠네. 저는 왜 그랬어요? 하고. 저는 궁금한 거 저 MB 면회는 한번 간 거 맞아요? MB? 그거는 내한테 물어보면 안 돼. 아니 그럼 난 모르잖아. 아니 그래도 좀 박형준 대해부하려고 하고 있고 저 그걸로 비판은 이미 했잖아. 저 홍준표가 그거는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돼. 아 진짜 나 궁금한 게 그거는,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면회 한 번도 안 갔다면 그거 인간적으로 좀 심한 거야. 그거는 저 이진복 의원도 이진복 후보도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거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인 거고 그 두 사이에는 신뢰 관계가 있어. 그래? MB가 MB 면회를 갔느냐 안 갔느냐 본질이 아니야. 지금이 있잖아. 나는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완전 그 조폭 문화 같아. 오야봉이 가본 가는데 꼬봉이 면회를 갔냐 안 갔냐. 앞에 골목에 가서 뒤에 서 있었냐 안 갔냐. 이런 게 아니야.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친서민 중도 정책.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걸 현재적 조건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의 문제야. 박형준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뭐 사실 그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 조폭 무슨 그런 거는 얘네 가냐 안 가냐 뭐 무슨 그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사람이 지금 홍준표 지금 의원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좀 MB 실체였던 사람이 인간적 의리와 도리의 문제다. 그거는 두 사람 그래서 왜 이러는데 잠깐만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이게 뭐고 이거. 그래서 인간적 의리와 도리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아, 나 타임 안 하면 이제 안 할래. 이미 아니요 오늘은 좀 많이 기대된다. 타이자도 그래. 내가 말하면 짧게 끊고 이 말하면 계속 들어주고 있어. 잠깐만 지난주에는 김정춘 하면서 네가 제일 말했고 나는 간간히 들어왔거든. 오늘은 박형준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당사자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주변의 사람들이 감나라 콩나라 하냐고 그거고 그다음에 그 홍준표 무소속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잘 알잖아. 이 형은 말하는 게 경남에 뭐 저기 경남에 근무하면서 잘 알잖아. 관심 받고 싶어 하잖아. 지금 당에 못 들어와 있고 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격이 뒤끝이 없잖아. 쿨한 성격이. 그래서 박형 내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한 걸 보니까 박형준 후보가 홍준표 의원하고 통화를 했대.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지금 저는... MB를 가지고 계속 그 박형준과 프레임 씌우는 건 이제 그만 좀 하자. 아니, 이제, 부산 시민들한테 안쪽 팔리나. 이거 가정사 문제, 여성 문제 이거는 우리도 진짜 거론하지 맙시다. 아니 근데 이건 내가 그 간단하게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 그래, 간단한 정리는 하나 해줘. 이게 2008년도 박형준과 그때 당시에 또 그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붙었을 때 나왔던 흑색 선전인데 똑같은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어. 근데 그 해당 당사자들이 그때 당시에 7명이 전부 법적 처벌 다 받았어. 벌금 내고. 그때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영구에서 다. 그렇지. 그때 유재중 의원하고 붙었을 때 이야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거든.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뒤에서 숨은 얘기. 아예 하지 마. 고마워야 돼. 고마워. 하면 나도 또 실제 이거 잘라내는데 실제 요란 건 사실이니까 막 그런 거 가지고도 이야기한 사람.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자 부산 정치 오래 떠나 있어서 본인 입으로도 이제 정치 안 한다 그런 이야기도 사실 여러 번 했던 난 기억이 있고. 그런데 다시. 발을 디딘단 말이지. 그 뭐가 문제인데? 이유가 있나? 아니 선거 떨어지니까 부산에 없는 거잖아. 왜냐하면 선거 떨어지고
계속 당선되면 부산에 있을 거잖아. 아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정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19대 총선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부산에서는 더 이상 정치하지 않겠다. 아니 그런 표현을 어디 나온 게 있나? 나는 본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저 수영구 후보한테 두 번 연속으로 지고 난 뒤에 부산에서는 정치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징글징글한 본인의 심정을 얘기했겠지. 그냥 선거에서 정책 토론이나 이런 걸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진짜 흑색 선전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친박 백건주에 의해 가지고 선거를 두 번이나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지. 사실 19대 때 무소속으로까지 나와서 했는데 마음의 상처가 크게 엄청나게 크지. 그리고 그게 아까 가정사 얘기하는데 했지만 가정사 가지고 엄청난 음해들이 존재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징글징글하겠노. 18대 총선 때는 국회의원 빠지들고 유재종한테 졌고 19대 때는 국회의원 빠지를 갖고 있는 유재종한테 무소속으로 덤비가 졌다. 한단 얘기야. 선거에서 저희가 무소속으로 과연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때 무리하게 출마한다. 공천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 말한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요 앞에 이제 총선 때도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당을 이끈다 했는데 결국 또 대참패를 했잖아. 본인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는 실용주의자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성과를 낸 게 너무 내는 면에서는 좀 약한 거 아닌가 다소.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좀 평론하고 토론하고 대학 강단에 계시니까 이런 식의 평론과 토론, 뭐 이론적 제시 이런 것이 더 어울리는 분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지. 그거는 일단은 내가 한 가지 앞에 2008년과 2012년은 보수 정당 역사상 가장 최악의 친박 패권주의라는 패거리주의가 횡행했던 시절이거든. 완전히 친박의 순혈주의로 가는 과정이었어. 그 결과가 결국은 최순실이 등장하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탄핵당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고. 그 과정에 나머지 세력들 특히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했던 친이계들은 싸그리 다 죽어요. 그 과정에 이명 그 박근혜 저 박형주의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그 경계해야 될 거는 뭔가하면 박형준 개인의 선거에서 이긴나 지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당 내 문화에 있어서 패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봐야 되는 거야. 2008년에 공천 받고도 졌죠. 아 그러니까 그때가 친박 무소속 연대가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친박 패권주의가 없었지. 이겨낸 사람도 많이 있었지. 거의 없었어. 타켓으로 정해진 데 있잖아. 타켓으로 정해진 데는 상당히 많이 넘어갔다니까. 그래도 부산 지역에. 국회의원인데. 아니 그거는 아니지. 국회의원이고 공천 받았는데. 무소속 바람이 불면 있잖아. 그런 때가 역사적으로 많아요. 그때 많이 넘어졌다. 네, 그 갈매기 주 뒤. 자 그러면 부산시장으로서의 비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혁신적 리더로서 박형준이 뭐 보여준 게 뭐가 있을까? 박형준은 리더인데 어떤 리더냐? 통합형 리더라는 거지. 갈등을 조절하고 방향 설정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걸로 끌고 가는 그런 리더라는 의미에서는 리더로서 보여준 게 많지. 그러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보면 그런 통합형 리더인 박형준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부산과 관련된 고민, 성과물 이런 그러니까, 것들 보여준 게 있나? 지금 우리 에코델타 시티 있지. 스마트 시티라고 해가지고 부산이 많이 자랑하고 있는 데인데 그게 기반이 되는 게 MB 정부 출범하고 하기 전에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인수위에 들어가 있었거든. 그때 박형준 의원이 강서 그린벨트 1만 100만 평이지. 아, 1천만 평인가? 그걸 해제하고 그 지역을 에코델타 시티로 만들어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광안리 불꽃축제 관련해가지고 허남식 시장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그것도 성사시켜내고 그다음에 지금 국회 도서관이 강서구에 와 있는 거 아나? 지금 국회 도서관이 서울에 있는 국회 도서관이 장서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분관을 만드는데 그걸 박형준 의원이 정의화 의장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부산으로 가져오게 만들었거든. 목소리 이런 많이 한 것처럼 보이네. 그다음에 그래? 방송 콘텐츠 센터라고 마켓이라고 해갖고 BCM이라는 기관도 부산에 설립을 했고 그 외에도 91년도에 동아대 교수로 내려와가지고 경실련 기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경실련을 만들기도 하고 지방분권운동, 문화도시운동 이렇게 부산을 위해서 한 일과 성과가 엄청나게 많아. 근데 본인이 자랑을 하는 성격이 아니야. 핵심 공약이지. 뭐 가덕신공항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가덕신공항이 유치되는 게 실패하게 된 계기가 MB 정권 때란 말이지. 그때 박형준은 어떤 역할을 했나? 박형준은 MB 정부 때 공천에서 저 선거에서 지고 2008년도에 청와대로 들어가지고 2006년도 지방선거가 그때 여당이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있었거든. 근데 그 기간 동안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광우병 사태로 정권이 흔들렸던 시기거든. 그 수습하는데
그야말로 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가덕도 신공항 이런 문제를 주요 정책 이슈로서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사실은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앞에 너무 많이 했는데 정부 수석이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국정과 관련된 뭐 어지간한 모든 일에 관여하게 돼 있어요. 저 MB 정권의 정부 수석을 하면서 저 가덕 신공항 문제 이런 것에 본인이 관여할 뭐 여지가 없었다 이런 거는 좀 과도하게 과도하게 팬들을 주는 것 같고요. 홍보기획관, 정무수석, 사회특별보좌관까지 다 했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부산 출신이 청와대 지금 정무수석을 하고 있는데 가덕신공항에서 뭔가 활약을 안 했다면 아마 10주간 포화를 맞았을 거예요. 부산 언론에. 그래서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우리 박형준 후보가 저 MB 정권에 한약할 전혀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MB 정권이 가덕신공항 백제했잖아요. 나는 오래전에 이를 비판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가덕신공항이 MB 정권 때 백제화될 때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도록 자기가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한테 도의적으로라도 좀 인정하고 사과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사실 박형준 교수가 처음에 91년도에 동아대 교수로 부임해 왔을 때 동아대에서 운동권이 교수로 온다. 야, 이거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은 나돌았거든. 이 양반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이분이 저 뭐 과거 학교 다닐 때 잠깐 운동권이었다고 운동권이었지만 보수적으로 전향하지는 오래됐어. 왜냐면 김영삼 정부 때도 정책 기획 자문위원 그렇죠. 이런 거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그걸 우려되는 건 현실에서의 리더형 리더십을 갖고. 과연 이런 현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런 거 보여준 적은 없기 때문에. 한마디만. 그래서 나는 이제 학계에 있는 게 더 우리 한국 사회는 더 도움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수로 남아 있는 한마디만 할게. 이런 의구심은 이제 계속 생기는 거죠. 조금만 마무리하고. 네 한마디만 할게. 오거돈보다는 천 배 더 잘할 수 있다. 민주당이 그것부터 받을 텐데. 갑자기 오거돈을 받았어요. 아니 오거돈 잘할 거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민주당이 떠받들더니 그런 잘못을. 그런 가오를 저질렀다고 해서 23년 동안 LCT부터 해서 토착 토건 비리부터 많은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23년 동안 인천의 뒤지는 부산을 만들어 놓은 23년 동안의 국민의힘 시장 시절 여기에 대한 반성 같이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 맞아. 국민의힘은 왜 그 반성 안 하고 인정. 오구돈 씨 한 사람 잘못한 걸 가지고 아니. 우리 민주당에 다 떠넘기는 거. 그것도 비겁한 거야.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반성해야 돼. 내나 박형준 같은 사람은 과거의 보수 정당의 그런 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고. 그래서 나선 거야. 그 김영춘 후보가 어제 1호 공약 발표를 했어. 1호 공약 신공항 관련돼서. 박형준한테 왜 김영춘 얘기 넣어? 자꾸 갈매기 주 뒤. 공약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이제 박형준 후보 1호 공약은 뭐였냐면 어반루프 지나치게 말이 안 돼. 해운대에서 어반루프로 15분 안에 그 가덕신공항 깐다는 거는 완전 돈 낭비하는 거고 연못에 항공모함 띄우는 거야. 하이퍼루프로 20km가 필요하고 그리고 서는데도 그 정차한데도 10km가 필요해. 그래서 해운대에서 가덕신공항까지는 연못인데 연못에 항공모함을 발전시키겠다는 거야. 고민 마이애미 비유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전문가들도 이 정도 짧은 거리에서는 저 고속열차, 고속전철 같은 것이 더 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앞뒤 안 되는 말을 한 걸 가지고 김영춘이 지적하니까 그걸 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의 무지와 오만을 배웠다는 등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발언한 거는 명백하게 잘못한 거야. 어쨌든 현재 박형준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부산시장이 되고자 하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돼. 그런 지금 태경이가 얘기하는 입장이면은 학자들은 현실에 나서서는 안 되는 거야.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 오케이. 준비된 학자가 나서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 준비된 학자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초선 국회의원을 할 때 그 많은 일을 한 거지. 오늘은 좀 압도적인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진실의 그림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판단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눈 이야기가요. 자, 갈매기 주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